대화를 나눌 때는 얼굴을 보잖아요. 네. 근데 벌써 눈이 딱 마주쳤을 때 내 눈을 가지고 너 왜 그래? 물어보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이 있거나 이런 경험이 있으면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눈을 보는 게 자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 내지는 위축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인 언어의 소통, 언어적 표현에도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요. 네. 지금 10살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 안검 하수에 대해서 좀 소아 안과 전문의 선생님을 만나보셨을 것 같아요. 네. 뭐 어릴 때 이제 말씀하셨던 게 한 10살쯤 되면 이제 수술을 필요로 할 수 있다 말씀을 하셔서 마음을 먹고 와서 이제 검사를 다 했는데 다행히 양쪽 시력이 비슷해요.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이 조금 더 처졌다 해서 이쪽이 더 심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 추천을 하시기에는 한 몇 년 조금 더 지켜보자고 말씀은 하셨어요. 조금 더 지켜보자고 말씀은 하셨어요. 안검하수 수술을. 네. 아니 근데 네. 약간 저는 걱정이 되는 게 그러니까 이거를 수술을 늦출 수 있다고는 하지만 네. 그 사이에 지금 애가 네. 이제 크면서 이제 사춘기도 그러면 맞아요. 네. 주위에서 너 왜 그래? 네. 이럴까 봐 그것도 사실 이제 10살쯤 됐으니까 이거 예쁘게 양쪽 똑 조금 다르니까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수술을 할 수 있는데 우리 한번 해볼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런 걸 무섭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싫다 그러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조금 시력이 그것 때문에 나쁜 상황은 또 아니니까 최대한 존중을 좀 해주고 싶어서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요. 네. 안과 선생님은 시력 과 관련된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 그쵸. 거예요. 그러니까 시력에 네. 큰 차이가 없으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네. 그 말씀도 맞죠. 네. 그러나 이 나이는 자아상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신체 자아상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네. 신체 자아상은 예쁘냐 잘생겼냐 못생겼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나의 신체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편안하고 자긍심을 느끼느냐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너는 뭘 좋아해? 그거보다 너 눈이 왜 그래? 언제나 사람을 이렇게 대하게 된다면 맞아요. 그건 이 아이가 네. 자아상을 형성하는 데에 영향을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한테 너 할래? 말래? 그러면 당연히 애가 무섭다고 하죠. 그러면 예방접종이 필요한 아이한테 너 주사 맞을래? 그러면 주사 너무 좋아요. 뭐 이런 애 없어요. 주사 너무 좋아요. 뭐 이런 애 없어요. 그러면 다 애들이 나 주사 싫어요. 그러면 맞아요. 그래 우리는 너의 의견을 존중해. 그래서 주사를 안 놓는 거는 안 네.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시킬까 네.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약간 또 그 하고 나서의 만족도에 대해서도 오히려 하기 전보다 애가 더 스트레스 받아 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도 근데 선희 씨가 지금 네. 이건 제가 좀 강력하게 얘기해야 될 것 네. 같아요. 모양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이 수술을 담당한 선생님한테 이 수술을 받고 나면 하루 종일 눈을 뜨고 있는 동안에 조금 수술을 안 했을 때보다는 좀 아이가 편한가요? 이걸 물어봐야죠. 맞아요. 수술한 후에 네. 눈꺼풀을 드는 게 조금 더 낫다면 네. 그렇게 해줘야지. 하루 종일 눈 뜨고 있는 시간이 24시간 중에서 아이가 10시간 잔다고 치면 14시간을 눈을 뜨고 있어야 되는데 눈꺼풀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미용 목적으로만 생각하시는 건 제가 볼 때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너무 어린아이한테 가혹하지 않나 전 그런 생각 드는데요. 너무 아이한테 어깨 무거운 걸 지워주는 거 아닌가?